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5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약간 좀 지루하셨을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PER 지수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위험하지 않다. 세 번째, 2020년이 부동산 구매 적기인 이유. 네 번째, 서둘러서 부동산 살 필요 없다.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94쪽입니다. PER 지수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 2018년 5월 기준 세계 주요 도시 PER은 런던 21.01배, 서울 18.62배, 도쿄 13.32배, 뉴욕 12.37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 사람들이 소득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중간 가격의 집을 사는데 런던에 사는 사람보다 짧게 걸리지만 뉴욕이나 도쿄에 사는 사람보다는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뉴욕이나 도쿄보다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정말 비싼지 싼지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 부동산의 버블 여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2008년 당시 PER은 전국 평균 7.7배, 서울 10.5배, 강남권 11.2배, 강북권 9.8배, 6대 광역시 9.1배, 5개 신도시 8.5배였습니다.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의 지수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강남의 PER의 R은 높을 것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강남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보고 강남 부동산이 비싸니까 팔아야겠다거나 지방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사야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남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각하니 이제 폭락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2016년 기준 서울 시민의 개인 소득은 약 2,080만 원으로 부산 시민의 평균 개인 소득 약 1,760만 원보다 1.18배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PER은 부산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부산에 30평 아파트 2채 가질래? 서울에 30평 아파트 1채 가질래?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부산이 대한민국 2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아파트 2채를 가지겠다고 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지방의 PIR이 강남이나 서울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강남 주택에 버블이 껴서가 아니라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택지 공급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지을 땅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 인구 대비 땅값이 싸고 PIR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이 월세나 전세로 삽니까? 아무리 오래되고 낙후된 집이라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은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인구가 몰려 있어 인구 대비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의 수많은 동 중에서 PIR이 가장 높은 동은 어디일까요? 잠실동입니다. 통계 자료는 없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거기 롯데타워가 있기 때문이죠.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 말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빌딩이 있는 경우 일반 빌딩보다, 초고층 빌딩의 경우 일반 빌딩보다 건설 비용이 보통 3배에서 4배까지 들어갑니다. 초고층 빌딩이 많은 지역의 PIR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뭐랄까, 이야기 중 하나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PIR 지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도쿄, 뭐, 미국 뉴욕, 뭐, 영국 런던, 뭐, 이런 이제 PIR 지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PIR 지수와 비교하면서, 서울은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도쿄나, 뭐, 뉴욕, 뭐, 다른 대도시들은 이러니까, 아직 서울의 뭐, 부동산은 싸다. 혹은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게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PIR 지수를 가지고, 뭔가 부동산의 뭔가 투자 타이밍이라든지, 싸다 비싸다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뭐,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하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뭐 구체적 수치가 나와 있지만, 제가 그냥 임의로 조금 수치를 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PIR이 10이고, 부산의 PIR이 7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의 PIR이 10이고, 부산이 7이니까, 부산이 더 싸네 하고, 서울에 부동산을 팔아다가 부산을 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그 PIR 지수를 보고, 왜 지금 이게 부산이 더 싸지? 서울보다 부산이 확실히 싸네?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PIR 지수는 그냥 서울의 PIR 지수인 거고, 부산의 PIR 지수는 그냥 부산의 PIR 지수인 거죠. 근데 서울과 부산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냥 말면서 다른 해외 도시들, 뭐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도쿄나 이런 PIR 지수 가지고 서울의 PIR 지수를 비교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이 아직 싸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국내에서도 서울의 PIR 지수가 10이고 부산이 7이니까 부산이 확실히 싸구나 생각하고 서울 아파트 사다가 팔아다가 부산 아파트 사지 않듯이 도쿄가 뭐 20이든 10이든 간에 서울이 뭐 10이든 15든 간에 그 비교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PIR 지수를 가지고 막뭐 서울의 부동산이 아직도 싸다라든지 이렇게 뭐 말하는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네,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뭐 서울의 부동산이 여전히 싸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이 지표를 가지고, 뭐 PIR 지수가 30까지 올라갔다. 30 굉장히 높은 건데. 30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아, 이제 강남 부동산의 버블이 꼈구나. 이제 폭락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제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거죠. 그냥 뭐 PIR 지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시장이 이 PIR 지수를 눈여겨보고 이 PIR 지수에 따라서 저점고점을 판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PIR 지수가 높아지면 파는 모습을 보이고 너무 PIR 지수가 낮으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이게 또 PIR 지수가 좀 약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뭐 PIR 지수를 가지고 막 사고팔고 결정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PIR 지수를 가지고 뭔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뭔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IR 지수가 나오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우리가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PIR 지수가 지나치게 낮으면은 이제 한번 시장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PIR 지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258조 금리 인상은 위험하지 않다. 한국 가계의 대부분이
사례 C와 같은 경우임을 알 수 있지요. 가계 대출자의 대부분은 일정 정도의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금리 인상은 부동산 버블의 트리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부동산 폭락을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말하는 시나리오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 그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니까 이제 집을 잔뜩 대출받고 산 사람들이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쓰러질 것이다. 그럼 이제 금융위기가 촉발되고 부동산이 뭔가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이거는 좀 무리수다. 약간 좀 지나친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이걸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무슨 자료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가계부채 상환 능력. 대한민국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1% 미만은 60.9%, 1에서 2%는 17.9%, 2에서 이제 3%는 8.5%, 뭐 3에서 4는 이제 4.5, 4에서 5는 2.5, 5에서 6은 1.5, 6에서 7은 1.0, 7에서 8은 0.7, 뭐 8에서 9는 0.5, 9에서 10은 0.4, 뭐 10%포인트 이상은 1.6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 1% 미만에 이렇게 많잖아요. 1% 미만에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게 오른쪽에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해가 큰 거예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이게 1% 미만, 1% 포인트 미만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뭐 약간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서 뭐 사례 C라고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사례 A, B, C가 나와 있어요. A, B, C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가 그 워낙 그 대출 시설 좀 까다롭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금리가 인상해서 실제로 뭔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그렇게 뭐 금융위기가 촉발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뭔가 위기가 촉발된다? 이거는 좀 그냥 어렵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뭔가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건 가능성이 좀 낮다. 차라리 오히려 해외 뭐 중국이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뭐 경제위기가 촉발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때문에 뭔가 일어날 것이다. 경제위기가 촉발될 것이다.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283쪽입니다. 2020년이 부동산 구매 적기인 이유.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1, 2년 정도의 부동산 약세장을 거쳐 2020년을 전후로 부동산 구매의 적기가 오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 2018년 공급 물량의 소화가 끝나갈 것이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시점이다. 경기 호황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질 소득 증가가 발생할 것이다. 정권 후반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언론의 호들갑에도 넘어가지 말고 부동산과 경제 공부를 통해 나만의 중심을 확실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여러분의 목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최진기 선생님이 전망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할 수 있어. 이거 너무 이제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부동산 전망, 뭐 부동산 시장 예측, 경제 전망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맞춘 경우 있어도 정말 그 논리가 딱딱 떨어져서 맞춘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이 최진기 선생님을 일단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집을 살수 있는 적기다. 이걸 좀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왜 그러느냐? 2020년이 약간 부동산 구매 적기인 이유는 2017년에서 2018년에 공급 물량이 많은데 이 공급 물량의 소화가 이제 다 거의 다될 시점이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일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 물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2020년쯤이면은 반등을 조금 해볼 만한 그 시기가 된다라는 거고, 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도 역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또 경기 호황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질 소득 증가가 발생할 것이다.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경제를 아주 잘해서 2020년 경제가 점점 좋아질 거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뭐,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2020년쯤에 경기 호황이 오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증가할지는 두고 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런 예측들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고, 또 정권 후반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때가 또 이제 2020년 전후로 이제 또 총선 대선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강력한 이제 부동산 억제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부동산 투자의 적기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이뭐한 다섯 가지인가요, 이게?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를 근거를 들어서 최진기 선생님이 이제 2020년에 부동산 구매가 적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던져보는 거죠. 맞으면 좋고 아니다 싶어 던져보는 거고, 이걸 무조건 신뢰해서 부동산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이네 가지 근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말인 것 같아요. 남의 말 듣지 않고 언론의 호들갑에도 넘어가지 말고 부동산과 경제 공부를 통해 나만의 중심을 확실히 다져나가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영상을 보시든 책을 보시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시고, 어차피 전문가들도 몰라요, 미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굴 믿고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투자하셔서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이익 보시면 그 이익 다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손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거를 지금 뭐, 네, 좀 그렇죠. 네. 297조. 서둘러서 부동산 살 필요 없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혼 시절 A, B, C, D 4명의 남성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A를 선택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B는 벼락부자가 되고 C와 D는 사업에 쫄딱 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여성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C나 D가 아니라 평범한 A랑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B랑 결혼 못해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미련을 두고 후회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에 떠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는 매수자인 당신이 아니라 매도자인 그 사람에게 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은 고가의 재화입니다.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 뭐 미혼 시절 ABC대 비유는 저는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좀 이거 비유는 사실 좀 그렇게 좀 별로였고,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마지막 기회는 매수자인 당신이 아니라 매도자인 그 사람에게 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보세요. 막차. 여러분, 이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이제 대출전, 어떤 부동산 전체 나오기 전 마지막 기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타는 순간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좋은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부동산이 살 사람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보고 사면은 여러분이 시장의 정점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라는 거는 매도자한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분양업체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막 하면서 광고하고 있다면은 분양업체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죠. 네. 그래서 이런 마지막 기회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시기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실 정도면 아마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미 부동산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판단,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을 기르시고 투자 타이밍을 잘 재시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와, 막 이런 거 보고서 막또뭐 분양하는 데 가거나 혹은 뭐 뭐랄까요, 그뭐 중개소 가가지고 막 지금 당장 투자 못해서 뭐 큰일 난것 같은 사람처럼 막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는 조급한 사람이 무조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숨에 있는 부동산 시장 도법. 네, 총 5개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선생님의 독특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가 많이 들어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고, 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사실 웬만한 부동산 책들이 조금 이제 신선하지 않거든요. 참신하지 않고 좀 지루하고 조금 또 뻔한 얘기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껴진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좀 저한테는 참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 많았고, 뭐 그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최진기 선생님만의 그런 인사이트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경제 저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